자, 그래서 한재우 재점검. 그래서 we are going to the 호텔은 무슨 뜻이야? 우리는 그 호텔에 있을 것이다. we are going to the 호텔이 호텔에 있을 것이다야? 이건 또 무슨 기상천외한 소리입니까? 읽어보세요. We are going to the hotel. 밑에 거 읽어보세요. We are going to go to the hotel. 또 얘기할게, 재호야. 도대체 언제 이해할지 너랑 나랑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보자. 내가 왜 이거 둘을 비교하는 걸까? 어? 얘 설명 안 했어? 이 처음 봐요? 어? 위에 건 무슨 뜻이야? 자, be going to가 2번 뜻, 뭐뭐 할 예정이다, 뭐뭐 할 계획이다, 뭐뭐 할 것이다. 이런 뜻이 되려면 be going to가 이 뜻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뜻을 나타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떨 때 be going to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? 응? 제가 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뭐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돼? 시간이 다 됐네. 다시 재점검할 거야. 내가 지금 설명할 거야, 근데. be going to가 이 뜻이 되려면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요, 하다시가.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었어. be going to 뒤에 it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인데, 그 하는 행동이 먹으니까 뭐야? 먹을 예정이다 될거 아니야. 자, 여 뒤에는 하다시가 아니고 위에 첫 번째 문장은 호텔이 나와 있어, 호텔.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무슨 뜻이야? 호텔로 가는 중이다지. 여기에 뭘 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. 그냥 호텔이라는 장소가 나와 있잖아. 그러면 얘는 그럼 뭐야? 뭐가 될 수밖에 없어. 구의 뜻이 원래 가다인데, 모든 하다시는 ing 붙일 수 있고, 붙이면은 뭐뭐 하는 중이, 뭐뭐 하는 것, 그두 가지 뜻 중에 하나인데 뭐가 어울리냐? 우리는 가는 것이다 겠어. 우리는 가는 중이다 겠어.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는 어디 어디로 란 뜻이 있으니까 to the hotel 했으니까 그 호텔로.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다? 가는 중이다. 어디로? 호텔로. 우리 호텔로 가는 중이다고요. 그럼 밑에 거 we are going to go to the hotel은 무슨 뜻이겠어? 우리는 호텔로 가는 예정입니다. 갈 예정이다 이 말이지. 호텔에 갈 예정이다. 여기에 투가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오는 투가 있고 장소 이런 게 나온 투가 있고 투 뒤에 하다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랑은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애라고요. 그래서 내가 투 뒤에 하다시 나왔을 때몇 가지 뜻을 외우라 그래. 투 뒤에 하다시 오면은 몇 가지 뜻이야? 네 가지. 뭐뭐 하는 것, 뭐뭐 하기 위하여, 뭐뭐 하기 위하여, 뭐뭐 해서. 투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냥 어디로 란 질문에 대한 대답만 돼. 투 뒤에 근데 하다시가 오면 전혀 달라진다고요. 오늘 다 끝내지를 못하겠네. 어휴, 똑같은 설명을 몇번 해야 되지, 재우야? 내 비고잉투 다시 또 물어볼 거야. 수고했습니다. 재우 오시고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